Wonderful. Thank you so much for this nice introduction.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actually today.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I'd like to thank for sure the Korea Jewelry Promotion Foundation. 그리고 오늘 이 컨퍼런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협회에도 감사드리고요.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day.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Today.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 하이엔드 주얼리 무역을 위한 보석 감별 분석 및 산지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SSEF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희귀도가 높은 그런 보석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SSEF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스위스 보석학 연구소이고요. 스위스에서 창립된 기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2년에 창립되어서 약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지역의 단체, 대학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활동합니다. 많은 협업들,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석학 연구소 있는 곳은 스위스 바젤이고요.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SEF has several SSEF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보석들 감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초에서 심층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의 강좌들을 마련해서 제공합니다. 보석 감정이나 감별하는 방법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토픽으로는 감정 기법 혹은 감별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감별이나 분석에 필요한 장비들도 직접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ICA 등등 잘 아시는 것과 같은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단체 협회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혹은 소개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업계나 이 주얼리 업계나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 최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 주소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루비나 진주,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다양한 보석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 그리고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건데요. SSEF 리포트, 즉 감정서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감정서를 통해서 SFE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거의 다 충당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영소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도 여기서 충당이 되죠.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감정했었던 여러 가지 유세 구석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해당 목걸이는 소더비 홍콩에서 2014년 4월에 낙찰되었는데요. 세계 기록인 2,740만 달러에 낙찰된 허튼 MD바니 제이다이트 목걸이입니다. Sunrise Ruby. 25캐럿 미얀마산 피전스 블러드 레드 컬러의 루비죠. 2015년 5월 소더비 제네바에서 3천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캐시미어 사파이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미르 사파이어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로열 블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캐럿이며 지리학적으로 그런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펜시 핑크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영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감정했었던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착용하였던 진주 펜던트도 저희 감정소를 통해서 2018년 11월 소더비 제네바에서 3,600만 달러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 이런 보석들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저희가 감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의 소중함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최상의 품질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들을 주로 다룰 건데요. 한 가지는 감별입니다. 커런덤의 변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지, 커런덤의 산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색석, 유색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물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커런덤이냐, 베릴이냐, 베릴종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보석 감정 방식으로 감별이 됩니다. 또한 이런 변종명을 밝히는 것은 매우 복잡한데요. 이게 루비냐, 핑크 사파이어냐 이렇게 변종명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잘 정의되지 않는 용어들이죠. 색상, 화학 외관이 관련되어 있고 또 역사적, 서적상으로 또 주얼리 관련 국제무역기구, 감정원의 정의더거나 소비자들 자체는 광물학적 이름보다 변종명에 그 커런덤 varieties 변종명 자체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그 몇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루비와 핑크 사파이어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루비와 핑크 사파이어를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색상의 채도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을 보시면 어떤 게 더 붉은지 어떤 게 더 핑크색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그레이딩이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딩 시스템에 따라 그래서 두 가지 루비냐 핑크 사파이어냐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으로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루비고 어떤 것이 핑크 사파이어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ICA에서 제공한 제작하고 배포한 마스터 스톤을 수십 년간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스톤을 비교하면 무엇이 차이점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파이어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식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기준인지 보겠습니다. 보다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데요. 무척 광범위한 채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약간 파란, 약간 블루인 거를 저희는 Fancy Sapphire라고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명들, 이러한 차별성은 굉장히 중요하며 색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파파라차는 이러한 코란덤의 변종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복잡한 변종 중에 변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색상의 근거에서만 결정이 됩니다. 핑크인지 오렌지인지 그 미묘한 차이가 어떤 것이 파파라차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합니다. 오렌지 사파이어 다시 한번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식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파라차가 파파라차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오렌지가 있는 핑크로 보이지만 해당 제품은 파파라차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주황색이 내포물이 자연스럽게 오렌지, 핑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컬러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의 Fancy Sapphire는 파파라차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주 동안 일광에 노출된 이후 핑크가 되었습니다. 다시 UV 램프에 노출되었을 때 오렌지색으로 변했다.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파파라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색깔의 색상의 변화, 불완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년 전에 이걸 구별한 감별한 데 있어서 정확한 연구 조사를 해서 레포트를 남긴 것이 있는데요. 보석의 산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정서적 가치로서의 산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석양 그림은요, 모곡이라는 곳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보석 산지로 매우 유명한 장소인데요.
굉장히 질이 높은 루비나 사파이어 등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세계 지도에도 산지들이 주요 산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파이어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파이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보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왜 중요할까요? 보석의 형성은 지질학적인 이벤트 혹은 지리학적인 이벤트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질학적인 변화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큰 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한 보석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통해서 간단한 보석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보석 감정을 하는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산지 감별을 하려면 보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학적, 지리학적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석 광산을 현지 탐방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지역의 이름은 모곡인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보석 생산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제목은 카슈미르산 사파이어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야말로 가장 최상품의 사파이어가 나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사파이어가 반드시 최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산지만으로 보석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PPT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에는 그 채굴 활동이 아주 활발했지만 현재는 산발적으로 혹은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 생산량이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카슈미르산 사파이어가 중요한 이유는 좀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진에는 경매에서 매우 높은 가에 낙찰되었던 보석들 몇 가지를 좀 보석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보석들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려면 보석학자들은 현미경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캐시미르 사파이어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투명한 막대 부분이 인클루전, 즉 내포물입니다. 내포물의 성분은 아마도 파가사이트, 즉 각섬석으로 추정됩니다. 자, 지금부터 카슈미르산과 마다가스카르산 사파이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에 와서 마다가스카르에서 굉장히 최상질의 사파이어들이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으로는 뭔가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산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카슈미르산과 마다가스카르산은 겉으로 보이는 특징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아주 작거나 미묘한 차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사용하면은 지금 PPT상에 보이는 정보들과 같은 아주 미묘한 차이들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감정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기술들을 동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라만 스펙트럼 자료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물질의 단일 파장과 같은 강한 빛을 쬐어서 분자들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좋은 장점이 실험 대상, 즉 보석에 그 어떠한 파괴적인 흔적이나 영향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슈미르산에서 발견되는 내포물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산 사파이어에서 발견되는 내포물 사이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해당 보석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즉 그 보석의 산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의 모습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카슈미르산 사파이어라고 추정했다가 실험 결과에서 마다가스카르산으로 분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 주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웹사이트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장소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사파이어가 생산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산지들을 하나의 도표에 담은 것을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모두 사용해서 여러 산지에서 나온 사파이어들을 모두 구분한 다음 이렇게 도표로 한눈에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법은 그 보석의 화학적 성분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최신 기술을 통해서도 산지 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SEF에서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질량 분석법이고요. 간단하게 GEM-TOPF 방식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 결과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수합해서 비교, 분석해보면 산지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도표는 갈륨, 마그네슘, 바나듐과 같은 원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파이어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네, 지금 3차원 도표를 보고 계신데요. 살짝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차원 도표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전혀 겹치지 않고요. 산지별로 지금 색상을 다르게 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분석해야 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분석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제목이 그 기계학습 방식, 네, 인공지능 방식을 지금 보석 산지의 감별에 도입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기계학습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정밀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저희 보석학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 결과인 것처럼 카슈미르산과 마다가스카르산 사파이어는 이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연대를 측정하여 산지 감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하는 이 사진은 보석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위에 있는 8.5캐럿짜리 이 사파이어는 스리랑카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채굴된 것입니다. 팬아프리카 때 생성되었으며 인도가 유라시아를 판을 밀면서 그때 일어났었던 지질학적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8.5km 스리랑카 사파이어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SEF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진주 목걸이의 연대 측정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식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얼마만큼의 탄소를 가지고 있느냐 유기물이 그런 탄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에서 그때 이 SSEF에서 연결되는 이 방사선 탄소 측정뿐만이 아니라 진주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기질 보석, 진주와 산호와 아이보리와 같은 이러한 보석들은 DNA 지문을 이용해서 해당 제품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주황색 물질이 콜라리움 자포니쿰이라고 합니다. 에스에스에프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보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감정 방법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생산지에 있는 사람들 그 환경 자체를 유지하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비의 색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스터 스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셨고요. 네, 이제 과학적이라고 저희가 느껴도 될까요? 약간 색깔이 왔다 갔다 살짝 변화하는 것 같은데 과학적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투명도라든지 캐럿이라든지 굉장히 직접적이고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커팅을 하느냐도 다이아몬드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지금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 수는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죠. 그렇지만 아까 PPT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색깔의 전반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롬의 정확한 농도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표면에는 그런 성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원소의 측정만으로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스톤은 모든 보석 감정소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파이어 같은 모든 스톤 감정에 이런 마스터 스톤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파파라차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네, 그런 색상 변경에 대해서 파파라차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네, 실험 과정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빛을 쐬어서 그 잼스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실험 램프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광원에 어느 정도 노출되느냐 하는 그런 실험 조건들을 좀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색상의 변화가 미묘하냐 아주 크냐 이런 것들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과학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파파라차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사용한 후에 완전히 다른 색상 혹은 좀 다른 색상으로 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카슈미르산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산 사파이어 비교해 주셨는데요. 이 두 산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소개해 주셨고요. 어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현미경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결과의 범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지에서 온 사파이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산지 결정에 있어서 불명한 특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아마 감정서 결과에 다 기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서 보석연구소 입장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분석들은 다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지 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혹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지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산지가 정확히 감별되기 때문에 산지 감별이 불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혹은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특정한 견해가 아직은 생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겠지만 그 보석 감정소마다 그 산지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의견 혹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아마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기술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온 처리한 모잠비크산 루비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마다가스카르산이나 카슈미르산도 저열 처리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커런덤이 이런 저열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결과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열 처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보석에 들어있는 내포물과 같은 것들의 특성은 사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만 스펙트럼 법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최신 분석 기술들을 사용하면 열 처리 여부 등을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SSEF에서는 이 문제를 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편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감정의 기준도 제시를 해드리고 감정이나 분석 결과 데이터도 모두 다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열 처리가 된 것 같다 혹은 아니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 안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색상 안정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고객에게도 통지를 해야 하는 그런 요소일까요? 요것은 비교적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석이고요. 저희는 한 최근 5년간 이런 분석 기법을 실제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 상인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파라차인지 아닌지 감정이 필요한 스톤을 가져다가 광원에 먼저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광원에 좀 가깝게 5cm 정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두고 광원에 노출을 시킵니다. 물론 광원에 쬐기 전에 색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해둬야 되고요. 색상 변동은 크롬이라는 원소와 관련이 크다는 것도 미리 알고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에는 UV 램프를 사용하는데요. 보석 바로 위에 광원을 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이 오렌지로 변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변한 상태에서 다시 3시간 정도 광원에 또 노출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의 색상이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색상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실험을 했던 경우가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실험 결과들을 거쳐서 색상 안정성이 테스트했고 그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점들을 감정서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석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드리는 그런 색상 안정성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큰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그런 경우가 딱 한 케이스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억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라고 자르긴 좀 그런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워낙 많은 보석들을 분석하고 감정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그 UV광에 노출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보석의 색상이 아예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광원에 노출을 시킨다거나 이런 분석 결과를 한 후에도 색상이 핑크라면 그것은 그냥 핑크 사파이어다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광원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보석 내 크롬이라는 원소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색상이 아예 다르게 변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잼토프 방식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파괴적인 방법인가요? 아니면 비파괴식 방법인가요? 네,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잼토프 방식은 보석 원석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비파괴적 분석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사용되긴 하지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비파괴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석의 총 질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잼토프 방식을 적용하기 전의 원석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보석의 극미량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세미 방식의 100%는 아니고 세미 방식의 비파괴적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일 것 같네요. 실험소나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레이저를 적용하는 범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보석을 많이 다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보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고르시기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보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보석 관련 문서들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핑크 토파스인데요. 네, 19세기산 보석 같았고요. 티아라나 목걸이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에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의 매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멋지고 화려한 보석들을 늘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석 쪽 일을 하면서 그런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 강연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조만간 직접 얼굴을 뵙고 또 좋은 강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